와우. 와우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켄지입니다. 영둥이라고 하는 게 편한가? 켄둥이입니다. 오늘 추석 첫날이고요. 지금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직도 목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. 근데 요즘 제가 좀 많이 쉬고 있어서 브이로그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일상? 데일리? 데일리알리? 데리야끼? 그런 거좀 찍어보려고,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카메라는 아니고 그냥 아이폰 켰어요. 아무튼 이제 유튜브도 좀 해야죠. 저희 이제 유튜브 10만 실버버튼 받았는데 운영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속상해해. 아무튼 오늘 뭘 찍을 거냐면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가 제 작업실입니다. 왜냐면 전자드럼이 있고요.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저의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접니다. 실버 버튼 있고요. 켄지 팬분이 만들어주신 슬로건, 제 공연 포스터 붙어 있고요. 이게 제 기타고요. 기타 등등. 여기가 제 컴퓨터인데 그 책상은 좀 많이 더럽네. 방송할 때 키는 조명이 있거든요. 이거 키면은 카메라 좀잘 나와요. 슝. 오랜만에 가로로 영상 찍는 것 같네. 촬영하는데 립밤 정도는 발라야지. 얼굴 부은 거 봐. 제가 오늘 얼굴 왜 부었냐면요. 제가 요즘 아파가지고 방송을 좀 며칠 쉬었어요. 제가 밤마다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데, 그래서 밤에 오랜만에 좀 영화 좀 보고 드라마도 좀 보고 이랬는데, 최근에 이제 무빙이 너무 재밌어서 무빙 다 보고, 마스크 걸도 다 보고, 재밌어요. 안본 사람 꼭 보세요. 그리고 어제 갑자기 이제 추석이잖아요. 갑자기 로맨스, 원래 로맨스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갑자기 어제 멜로 로맨스 영화가 갑자기 땡겨가지고, 제가 옛날에 봤던 중국 로맨스 영화가 있는데, 먼 훗날 우리. 이거. 이거 어제 보다 울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부어 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아, 립밤 바른다고 립밤을 안 발랐네. 아, 저도 이제 오늘 추석이다 보니까, 이따가 이제 본가 가야 되는데, 본가 가기 전에 잠깐 찍는 정도?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 하니까, 근황 정도만 밝히는 겁니다. 근황. 카메라를 좀 정면해둘까? 좋은데? 뭔가 졸라 불안정한. 아무튼 여러분들과 이제 좀 근황 토크. 제가 원래 브이로그 찍으면 브이로그 일상을 안 담고 말만 번지르르 하는 편이거든요. 요즘 뭐 하고 사냐면, 제가 8월에 단독 공연이랑 앨범을 내고 좀 쉬고 있었어요. 그 단독 공연이 이제 또 밴드 공연이다 보니까. 한 3달 준비했나? 3달 동안 좀 빡세게 준비했고,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었어가지고, 공연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보다는 공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변동사항이 많았어요. 공연장 측에서도 이제 갑자기 막말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, 제가 좀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막 화가 난다 이런 거보다는 신경 쓸게 이제 나는 음악에만 신경을 쓰고 싶은데, 이제 공연 기획, 관객들 홍보, CD, 굿즈 막, 그리고 이제 나는 게스트들도 초대하고 밴드 세션 친구들도 초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 쓸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었는데,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좀 너무 부정적이야. 스트레스 말고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, 그거를 이제 한 번에 공연을 끝내니까 진짜 너무 후련한 거야.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은, 감히 이제, 아,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수능까지는 아니다.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수능 진짜 파이팅입니다. 수험생 여러분들. 그냥 뭐 학교 중간고사 끝낸 기분? 중간고사까지는 아니고 기말고사? 학교 기말고사 끝낸 기분이었어요. 기말고사 끝나면 뭐해? 방학이 있잖아요. 방학을 보내고 있는 기분입니다, 지금. 단독 공연이랑 앨범을 끝내고 좀 쉬면서 술을 뒤지게 먹었더니 갑자기 아파가지고 술도 좀 적당히 먹어야 돼.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술을 안 먹었는데 벌써 지금 막 시력이 좋아지고 음악이나 영감이 막 떠오르진 않고 그냥 건강합니다. 목만 아프지 막 몸이 안 좋고 이러진 않아. 그리고 제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요즘 잠을 너무 많이 자요.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불면증? 약간 잠에 좀 예민하고 잠기 밝고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는 6시간 자고 일어나면 졸린데 잠을 다시 못 자.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았었는데, 요즘에는 한 5시간 자고 일어난다? 땜! 하고 다시 자. 그러고 이제 일어나면은 5시간 더 지나 있어. 하루 10시간씩 자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방광 터질 것 같아. 뭔지 알아요?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나? 그런 현재를 지내고 있고요. 아, 요즘 또 이제 저를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일 쉬는 걸 진짜 잘 못해요. 지금
공연 끝내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쉬고 있는 거 솔직히 제 인생 중에 진짜 많이 없어요. 한 달 동안 뭐 안 하고 쉬는 게 거의 없었는데, 그러니까 쉴 때도 쉬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 나는. 그래서 어떤 핑계로 좀 쉬고 있냐, 지금까지 약간 외적인 성장을 목표로 여러분들께 다가갔다면, 예를 들면 뭐 앨범을 내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더 재밌어지려 하고 더 좋은 음악을 보여주려 하고 이랬다면, 지금은 좀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, 요즘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책을 조금씩 읽고 있고, 뭐 문화활동이라 해봤자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거지만 그런 거 하고 있고, 이제 노래 연습을 진짜 많이 했는데 노래를 지금 목이 아파서 연습을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있냐, 드럼 연습, 기타 연습 이런 거 하면서 좀 음악적인 성장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 또 춤을 배워볼까 하고 있습니다. 스모크 챌린지, 이런 춤 있잖아요. 그런 거가 많이 뜨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. 저도 이제 그 공연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연할 때 이제 약간의 퍼포먼스를 좀 더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,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춤을 추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. 춤을 이제 잠깐 한번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. 제가 진짜 춤을 못 추거든요. 막 가르치는 사람이 막 웃어. 잘 출 것 같이 생겼는데 못 춘대. 그래서 그거에 되게 웃는데, 그럴 정도로 제가 춤을 못 추는데 그래도 뭔가 좀 성공하거나 이러면 재밌더라고. 그래서 춤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, 요즘 기타도 레슨을 받고 있고 보컬 레슨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배워가는 시기. 기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제 좀 많이 연습을 해서 다음 공연에서는 모든 노래는 아니어도 한두 곡 정도는 제가 기타를 치면서 같이 공연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, 여러분들 모두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. 가족분들이랑 진짜 즐거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고, 오랜만에 이제 가족 뵙는 분들은 또 이제 이야기 많이 나누고, 어제 먼 훗날 우리 이제 영화에 나왔는데 지금 당장 사랑한다 하십시오. 소중하신 분들께, 가족, 친구, 애인, 애인한테는 하지 마세요. 그냥